계속 글로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해외 상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크게는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네. 그런 애들 중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네. 이런 채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영상 하나 정도는 찍어놨는데 네. 뭔데? 혹시 뭐 에반게리온은 아시죠? 네. 한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었는데 개봉해가지고 보러 가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리뷰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뭐 올려봤는데 네.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채널을 하는 게 맞을까?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어쨌든 글로벌 애들 상대로 뭐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지금 소재가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소재가 자주 나오지 못하는 걸 가져가시는 그쵸 애니메이션이 좀 그래야 될까요? 깊다면 깊고 마냥 무한대로 뽑아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거랑 이제 일본 여행 이런 것도 조금 그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일본 가가지고 오락실에서 이 뽑기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피규어를 산다든지 일본을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아 네네 제가 일본어과 출신이라서 아 일본어과 출신이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해외 유튜버인데 막 그 구독자가 몇백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수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 물론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사니까 이 해외 애들은 사실 일본 한번 가는 게 되게 버킷리스트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 사는 애가 사실 일본을 간다는 게 네.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글로벌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게 참 되게 재밌는 얘기가 네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글로벌을 생각을 하시지만 영어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활용한 영어권의 서비스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에서 영어로 소통할 거고 네네네 그러면서 애국도 하고 싶고 아 그럼요 애국 하고 싶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만 해외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잠깐만요 생각 중에 방법은 나왔는데 영상 제작 방법이 모르겠어요 한국에 앉아서 일본의 먹거리하고 일본 여행지랑 이걸 소개하는 걸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일본 여행? 그리고 일본 먹거리 일본 여행지가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블로그에서 뭐 여행지나 이런 거 보더라도 영상 그런 거 베끼지 마시고 그건 튕기지 마시고 아 물론요 네. 일본에 대한 여행지 뭐 탑 뭐 소개하는 거를 야후 재팬으로 열어놓고 거기 안에 그거를 갖다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면서 네네 영어로 소개 그러면 내가 지금 일본어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할 거니까 내가 일본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뭐 그럼 그 채널을 키우면 네네 애국하시는데 아 왜냐면 일본 소재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은 한국으로 갖고 오잖아 그렇죠 네. 네. 그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아닌가요? 일본 이용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어과시니까 일본의 정보는 알 수 있고 난 네.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해외에 뿌릴 수 있으면 그 영어가 완전치가 않으면 AI로 11랩스 같은 거 포함해서 좀 추가하던가 아니, 뭐 영어는 자신 있습니다 영어가... 자신 있으시면 네네. 해외 살다 와가지고 그럼 일본 공부를 한 한국인인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네. 완전히 지금 남의 물건 지금 네네 거의 그렇죠 네네 여지배 걸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되잖아요 녹화 버전으로 네네 녹화해서 이렇게 해서 장소 클릭하고 지도 보여주고 하면 저작권 문제 없잖아요 그럼요 뭐 그 사실 구글맵만 틀어도 구글맵만 틀어도 되고 네네 구글맵 틀어서 지도 보여주면 되고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소개해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여기서 해서 녹화해서 열어주고 설명해주면 나 대신 찾아주는 거고 일본 여행지에 대한 키워드니 제목이 다 걸릴 거고 무궁무진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애니에 대한 거나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 일본도 좋아지긴 하겠네 해외 사람들 일본으로 가면 그쵸? 그럼요 여행 가면 일본도 좋아지겠네 네. 진짜 엄청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정성스러워서 네. 여행지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한국의 숨결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긴 할 거예요 네, 일본 그럼... 사람들보다는 그럼요 그럼요 나 한국 사람들의 숨결로 일본 소개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영어를 알려준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아 예, 예. 네, 괜찮으세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까처럼 다른 소재보다는 참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장 범위가 넓은 네 그걸 가져가시는 게 맞고 영어를 소개하면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접근할 거니까 한국을 소재하는 콘텐츠는 되게 많은데 일본을 콘텐츠로 생각했는데 일본인이 영어를 해외에다가 일본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있을 건데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아 괜찮겠네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뭐 스카이 스캐너라든가. 그렇죠. 예. 네. 테스 컴바인이나 이런 거, 링크비 돼도 걸어놔도 되고. 네네. 그쵸. 일본 쪽에 거 판매할 수 있는 거를, 판매 상품이나 이런 것도 좀 연구해보시고. 네. 어! 일본에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들어와서 돈 버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해드린 분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그쪽 일본 채널 좀 괜찮아지면 그쪽에서 다루는 상품 연결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오늘 엄청난 가르침을